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썰풀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마카롱이고요. 뭔지 모르겠지만 마카롱이에요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. 그때 한참 저희 학교에서 큐브가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남자애들이 다 큐브 학교에서 계속 큐브만 맞추고 있었거든요. 근데 큐브 맞추는 남자애들 중에 한 명이 되게 비싸 보이는 큐브를 가지고 있었어요. 아니,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. 그래서 걔가 쌤한테 말했어요. 쌤이 듣고 애들 다 불러서 눈 감으라고 하고 가져간 사람 손 들으라고 하셨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쌤이 저한테 잠깐 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갔더니 성적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부르신 거였거든요. 근데 다음날에 갑자기 내가 도둑 이라고 소문이 난 거야. 아니, 이게 뭔 날벼락이야? 당연히 내가 훔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지. 근데 안 믿어. 계속 내가 도둑이래. 내가 도둑 이래.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. 그래서 쌤이 그걸 알고 이제 애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옌니니 절대 아니다. 옌니니 죽어도 아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라.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. 근데도 어떡해.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. 그래서 내가 그날부로 도둑 이라고 찍혔어.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. 초등학교 5학년 때. 네, 뭐 그랬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댓글로 여러분들도 사연? 아니지, 썰? 많이 풀어주세요. 저 심심할 때 읽어볼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!